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도시개발법 106페이지 제2절 개발계획과 시행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국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있다 그래야 되죠. 이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격자. 이자 중에 도시개발구를 정하는 지정권자 있죠?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이자가 시행자입니다라고 지정해서 보내죠, 이렇게. 그때 시행자는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우리 도시개발법령에 12명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거 아주 세번 기출한 바 있으니까 잘 이해해 두시라고 그랬죠. 자, 그걸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공동출자법인. 이때 공공시행자는 약자로 국지정공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다 연상해야 돼요. 국이 뭐예요? 국가. 지가 뭐예요? 지방자산체. 약자로 지자체 합시다. 지방자산체. 그리고 지방공사. 그리고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 두 가지 있죠. 국가, 철도공단. 제주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 국가 철도공단은 아무 데서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세권 개발할 때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도 아무 데서 시행자 지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사업할 때만. 그다음에 이 공공기관, 국가에서 만든 공공기관 여섯 명 있죠. 약자 뭐라고 그래? 토, 수, 농, 관, 철, 매 이렇게 해가지고 연상이라고 그랬죠. 이 토자 앞에 한국이 있어. 한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업 이렇게 해라고 그랬죠. 이네들이 시행자 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번 질문 틀렸죠. 국가 될수 있죠. 2번,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시행자가 된다. 틀렸죠. 한국철도공사는 그런 제한 없어요. 누가 그런 제한 받습니까? 국가 철도공사 바꿔야 되죠. 그래서 한국철도공사는 그말 대신에 국가 철도공단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3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식 인가를 받은 후 인가 내주면 사업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몇년 이상 안 들어가 미적거리고 있으면 시행자 변경할 말 없냐? 2년. 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옳은 거 찾아 그랬으니까 시행자 변경 사유가 이 시행자 지정을 했던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도 있죠. 이 변경 사유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새겨두셔야 되죠. 쪼개면 5개. 첫째, 실식 인가 받고 나서 2년에 사업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식 인가 취소.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갈 때 조합이라든가 토지 소유자를 시행으로 지정했는데 그네들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부터 1년에 실식 인가를 시행하지 않을 때 이런 거 알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바로 3번은 맞습니다. 4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민간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죠. 이런 민간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는 바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이렇게 도시발을 지정하게 될때그 도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이네들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죠. 그래, 이 토지 소유자가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서를 낼 때는 바로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만약 그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으면 지상권자 동의도 받아야죠. 그런 동의사업부에서 제한서에 따라 첨부서 내야 제한서가 수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3분의 2인데 2분의 1로 나왔기 때문에 틀렸죠.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업 주체인 지방자산채는 조성된 토지 분양을 주택받은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다가 틀렸어요.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그래야 돼. 있다. 그래 이 조성된 토지 분양 그리고 부지 조성공사 뭐 실시계 설계 실시설계 기반설공사 이런 것들을 그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행케 할 수 있는 시행자는 누가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맡길 수 있냐? 거기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만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산채는 공공사업체니까 대행케 할 수 있어요. 민간시행자는 대행케 할 수 없지만 공공시행자는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 다. 민간시행자는 대행케 할 수 없어요. 이때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도시바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 그 토지소자 만든 조합, 도시바를 위하여 설판 조합, 도시발조합. 이건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답은 3번이었던 것이죠. 문제 2번. 도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게 되어 있죠. 누구는 될 수 없을까? 여기요. 1번 국가 될 수 있죠? 2번 아무리 여기 공공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보면 한국 부동산은 없죠. 그래서 2번은 시행자가 될 수 없어요. 3번 얘기 나왔죠. 3번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나오죠? 5번은 지방공사 나왔죠. 지방공사. 지방공사 될 수 있죠. 그래서 2번만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 공공시행자들,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정보출연관, 공공기관 아까 있었죠? 이런 공공시행자들은 그 사업할 때, 도시개발사업할 때 사업의 일부인 네 가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맡길 수가 있어요. 맡길 수 있는 네 가지가 무엇이냐? 아까 했죠? 실시계,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 분양 이거. 자, 그걸 물어보고 있죠. 3번.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범위 네 가지를 찾아라 이거죠. 기역, 니은, 티귿, 리을 다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4번 문제야. 3번 문제를 역으로 출제했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돼 있죠. 누구만 맡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행케 할 수 있다. 공공사업 시행자만. 민간 시행자 맡길 수 없어. 그래서 기업, 니은 한국관광공사, 티귿. 티귿은 민간 시행자 측에 들어갑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민간 시행자예요. 룰. 수도권 정비계획법들은 과밀 억정위에서 수도권 예외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공정법인은요 민간 시행자 측에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기업과 니은만 대행을 하게끔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던 것이고요. 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이거 아까 했죠?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서도 이 4번하고 1번 이 숫자가 중요해요. 자, 변경할 수 있는 경우인데 아닌 그렇게 돼 있죠. 1번 2년 맞아요. 근데 3번 봐봐요. 6개월이란 말 없잖아요. 변경 사유에. 1년이 나와야 돼. 그래서 6개월 이게 틀렸어요.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해야 돼. 그래서 3번 보면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누구냐? 토지 소유자라든가 조합인데 그네들이 도시발구역 지정 고시부터 몇 년의 실시계 인가를 시행하지 않으면 변경해도 할 말 없다? 1년. 그래서 6개월 틀렸죠. 그래서 그걸 1년으로 딱 수정해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다섯 가지만 시행자 변경 사유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머리에다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들어보죠. 자, 1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공모에서 좋은 응모작 들으면 그걸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경우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고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수가 또 떠올라야 되죠. 자연 녹지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생산 녹지에 따라 지정할 때, 도시역 여허지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기능발전을 위하여 관계중앙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그때는 단 자연환경 보전은 제외시키죠. 지정할 수 있는 땅에서 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 합계가 100분의 얼마에 포함해서 지정할 때 30%,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때 개발계획을 공모하게 될 때에는요, 응모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을 해주게 되는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 보장돼야 되죠. 그때 응모해가지고 당선됐다, 당첨됐다 그러면 그저가 도시발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싶으면 그저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을 해줄 수 있죠. 거기까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요,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이 안에서 무슨 방식을 하겠다라는 시행 방식도 포함해서 고시해 주죠. 그때 수용 사용 방식도 있고요, 환지 방식도 있고요,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도 있잖아요. 이런 세 가지 중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땅지들은 토지 부담해서 그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사업시행자에게 채비로 쓰도록 바치고 일부는 공공시설 용도로 쓰냐, 환지 방식이죠.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해 준 거 아니죠. 그래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나라고 개발을 수립할 때에는 바로 이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될 토지 면적 대비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재와 토지 소재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을 수립하게 되죠. 다만 시행자가 국가 지방 4차단체로 투입해서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환지 방식을 가지고 개발을 짠다 하더라도 이런 토지 소재 동의는 필요 없죠. 자,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3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에 따라 줄 것이고 개발을 수립할 때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죠.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재와 그 지역 토지 소재 총수의 2분의 1 이상, 바뀌었죠 숫자가. 2분의 1을 3분의 1로, 3분의 1을 2분의 1로 올려두고 내려야 되죠. 바뀌었습니다. 4번 이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때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을 수립할 때 주거, 교육, 생산, 유통, 유락 등의 기능, 이런 복합적이니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라라고 의무를 하고 있죠. 노력을 하면서 해라. 그래서 100만이 틀렸죠. 4번은 100만이라 330만 이상일 때 적용되죠. 서로 조화란 말 중요해요. 그리고 주거부터 유락 등의 기능까지를 약조로 줄 거예요. 주부터 시작해서 기능까지를 줄 거예요. 너무 길죠. 이걸 복합적 기능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출제위원 중에 같은 말이다. 서로 좋아. 5번 낮죠. 자, 이 개발계획은 말이죠, 개발계획은 도시 군 관리계획의 일종이에요. 도시 군 관리계 일종이니까 여기서 개발계획을 짜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이미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든가 도시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상위계획으로서 여기서 개발을 짤 때는 개발계획 상위에 맞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5번 맞아요. 예상 문제 2번 보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하면 6가지 쫙 떠올라야 돼요. 이해하고. 1번 맞죠. 2번 3번 묶어서 2번과 3번은 도시역 예외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역 예외적이었다. 도시발굴을 지정할 때도 먼저 구역정원 고시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엄청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개발용도지역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합. 이것들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하 포함돼서 구역정할 때는 먼저 구역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100분의 30 이하죠. 그래서 50 이상 이게 틀렸죠. 50 이상이 아니라 30 이하로 수정해야 되죠. 5번 맞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예상 문제 3번 볼까요? 개발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이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해서 고시해요. 근데 이 고시된 이 개발계획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변경해서 고시하면 돼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때는 지정권자 직접 필요하면 직권으로 변경 고시해도 돼요.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부서의 장관, 뭐 중앙행정기관을 차별하죠. 이네들 시도사, 시장무수가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받아서 변경해 줄 수 있어요. 시행자가 변경을 요청하면 받아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이게 틀렸죠. 있고 그래야 돼. 없고 아니라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차별하든가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 시행자 요청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앞에 어고가 아니라 입고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야 되고, 특히 5번 질문 하나 볼까요? 5번. 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이 있다.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하냐?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야 되죠. 도시발굴구역 위치 면적 명칭, 그리고 사업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그 다음에 인구 수용객, 인구를 50만으로 채우겠다. 세종시는 30만이, 50만이 목표입니다. 혁신도시는 보통 10만. 이렇게 인구 수용객, 이 안에 토지용객, 환경보존객, 그 다음에 교통처리객, 그 다음에 기반설의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재원, 조달객, 뭐 등등등 포함해왔죠. 그런데,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지구 단위계. 이 도시개발 구역이다라고 정하시면 그 구역은 국토개법상 도시형 및 지구 단위계로 결정 고시성으로 간주된다고 그랬죠.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지구 단위를 짜야 되거든요. 그때 지구 단위 계획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시 개발사업계획인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고 이 지구단위계획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포함하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여기다 지구단위계획도 포함했죠. 이게 엄청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해서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개발계획 아니다. 네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꼭 이해해 두십시오. 5번 지문 남은 통과. 4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그것도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주는 사항은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를 암기라고 했죠. 그것도 써놔요. 박수, 세손. 이걸 외우지 못하면 맞출 수가 없어요. 박수, 세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박수, 세손. 자, 그래, 도시발굴 지정해야 밖구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발굴역 밖에 도로 같은 기반시설 설치들은 비용 부담 무과할 것인가? 이것들은 도시발굴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다 포함해도 돼요. 그리고 수용 상방을 사업할 때는 도시발굴역 안에 편입된 것만 수용할 수 있거든. 그래, 구역을 지정해야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땅 범주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든 토지의 세부 목록도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시발굴이 확정돼야 그 안에 새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 원주민들 뭐 살고 있고 집 가지고 계신 소유자도 있지만 세입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입자 수를 파악해서 그네들은 임대주택 건설을 몇 개를 만들어줄까? 이 숫자를 파악할 때는 구역이 먼저 지정돼야 돼.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 공급 등 세입자 주거 안전대책도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에 포함할 수 있다. 세입자 문제죠. 그리고
도시발굴 확정 예약안에 원주민들이 10가구가 포함됐는가 5가구가 포함됐는가 이게 숫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들 옮겨주고 철거하고 옮겨주고 철거하면서 사업을 해. 이걸 순환개발이라고 그래요. 이런 순환개발도 구역을 취한 후에 나중에 개발했다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약자로 박수세수 내야 돼. 그러면 자 4번 다시 보겠습니다. 도시발굴 지한 후에 개발기 포함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딱 네가 여쭤봐야 돼. 박수세수. 1번 박 찾아봐요. 네모치고. 2번은 수용할 때 수 네모치고. 3번은 세입자 할 때 세 네모치고. 5번 순환개발 때 주고 순했다 네모치고. 그러면 끝났죠. 박수세순. 박수세순.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풀고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기 수립 변경은 도우자 수 산지방법. 아까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짠다 그러면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자와 토지 소자 총수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수에 동의받으라고 했지 아까? 그때 이 동의자 수 계산하는 방법 이걸 물어보고 있죠. 틀린 것.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집합금으로 구분 소유자들이 건부지로서 공동 소유하고 있다. 지분에 뭐 구분 소유자가 10명 있어요. 집합건물이 있고 그 안에 구분 소유자가 대지분을 공유하면서 10명이 있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구분 소유자가 10명 있는데 10명 중 한 명만 토지로 본다 틀렸어요. 구분 소유는 각각을 토지사 한 명으로 인정된다 해야 돼. 1번 틀렸고. 2번. 개발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를 빼주죠. 그래서 2번 제한다 맞습니다. 3번.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한다 틀렸어요. 변경된 그 말을 지워버리고 그 자였다 기존으로 그래야 돼. 변경된 기존은 종전 사람이죠. 기존으로 그래야 돼. 4번도 두 번째 변경된 그 말 주고 기존으로 그래야 돼. 그래 틀렸고 5번. 이때 이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그때 면적 계산하고자 할 때 이 안에 국가 땅인 국유지가 있다. 지방 자치단체 소유 땅인 공유지가 있다. 그러면 이 국공유 면적 포함할까요? 제할까요? 포함이죠. 포함. 나머지 사유이다. 개인 땅이다. 그러면 사유지 플러스 국공유 다 합해서 그 면적 대비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을 동의를 받아서 환지 방식이 개발을 짜게 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포함 이렇게 해야 돼요. 죄 틀렸어. 근데 국토개법상 군갈계획 2반을 제안할 때 기반시설 설치점 계량은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3을 통해서 받아서 해라고 그랬죠. 그때의 국공유지는 그때는 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토개법은 죄, 도시개법은 포함. 그래서 국제도포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라고 했죠. 그리고 5번 지문 옆에다가 국제도포 이렇게 써놔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114페이지 도시개발조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